네, 제가 이어서 두 번째 동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것은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으로 또 꼼수로 이렇게 그 진정한 민주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가운데 공수처가 만들어졌잖아요. 공수처는 검찰력을 죽이기 위한 것인데 사실은 검찰청장에 윤석열을 임명한 것이 문재인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공수처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라는 분은 세 명의 그 지난 그 대통령들 하에서의 그 비리를 그 선거비리까지 합해서 다 조사를 해서 법대로 모든 것을 처리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보수죠. 그래서 참 보수세라고 볼 수 있어요. 윤석열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쪽에 정책을 보고 문재인 정부를 보더라도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자한당 세력이 진정한 보수냐 이것도 또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뜨는 겁니다. 근데 과연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아졌을 때 거기에 혹시라도 이재명이 부합을 한다. 그 세력에. 그러면 막강한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한국의 민주선거나 그 헌법을 위배하는 그런 세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참보수세가 없었는데 윤석열이야말로 참보수세구나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법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윤석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윤석열을 지지하면 어떤 정치세도 윤석열을 건드리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지세가 실질적으로 폭락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지지율 조사 기관을 누가 찾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사이비 언론을 미디어 언론을 만들어낸 뭐 가령 뭐 알릴레오니 죽을레오니 뭐 이런 식의 그 가벼운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유시민 세력과 그 일당들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사람들이 그 꼼수 전략이 지금 마구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거에는 진짜 무엇이 정의인가라고 부르짖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시민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뭐 진중권이라든가 또 유재일이라든가 또 그 진보 쪽 그 사람들이 그 굉장히 그 유시민에 대해서는 말도 안 돼. 이런 인간이 어떻게 정치세를 끌고 있어.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총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꼼수 댓글 부대와 선관위와 헌재, 뭐 킹크랩, 뭐 이런 거를 이용하겠죠. 전자개표기를 이용하겠죠. 하지만 민심이 끓고 있다는 겁니다. 민심이 이건 아니다 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치를 볼 때 이 민심이 어떤 어디선가 폭발을 하게 되면 대선에서 이게 바뀌어진다면 또 바뀔 수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만 과연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 거리 시위로만 가능할 것인가 근데 태극기 부대나 그 말도 안 되는 그 빤스 부대 빤스 목사님을 그 내세워가지고 계속 그 자한당이 실수를 저지른다면 이거는 차기 대권은 물 건너 간 거죠. 그 세력이 집권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 지지율 조사, 대권 후보의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요, 조국이 1위권에 거의 2위권에 간 적도 있고요. 김경수가 1위권에 간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작된 지지율 조사로, 즉 리얼미터의 활약이 그때 컸었죠. 근데 리얼미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각종 지지율 조사를 하는 거는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그리고 다 전자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얼마든지 그거는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경선부터 조작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유시민이 5억만인가? 뭐 그 사람을 더불어서 이미 김인성 교수가 그것을 파헤친 적이 있고요. 때문에 이 전자식은 완전히 이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 이외에도 두 가지 핵심 이슈가 있습니다. 더 민주당이 주장한 또 문재인 정부가 주장한 대북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껏 비핵화였어요. 근데 비핵화를 가장 주장하는 세력이 일본의 우익 세력, 60년간을 지배해온 일본의 우익 세력들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 로비를 엄청 한 세력이 이 일본 우익 세력이라는 것은 제가 이미 그 번호를 붙여서 동영상으로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보신 분들은 맨 처음 1번, 뭐 바다생각,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과거에 제가 올렸던 동영상을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그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를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올린 것이기 때문에 과연 제 말이 맞는지를 한번 들춰보시기 바라요. 동영상, 과거에 제 동영상을 꼭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을 움직이는 것이 일본 우익 세력이고 거기에는 사사카와의 돈, 재단의 돈이 들어가 있고 사사카와는 제수이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사사카와가 돈을 어디서 그렇게 끌어모았냐. 일본의 경륜, 경마, 뭐 심지어는 아마 빠친코까지도 영향을 줬을 텐데 이렇게 사행사업을 키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경마 사업을 보자면요. 이것이 남미의 브라질이 일본에 입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르투갈과 일본의 그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고 남미에서 유일하게 브라질이 포르투갈 세력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브라질에는 경마라는 거는 일종의 로또죠. 그래서 이런 사익상 사업이 굉장히 많이 커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브라질의 농업을 꽉 쥐고 있는 게 또 일본이기도 해요. 지금은 이제 중국도 많이 그런다고 하지만요. 그리고 은행, 미쓰비시 은행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브라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자면 소로스 세력과 트럼프 세력, 보수당 세력이 지금 서로 치고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홍콩 사태를 보니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꼭지점에 가서는 그 일극화로 가기 위해서 미국이 양당이 공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인권법을 마구 통과시키고 홍콩이 그 영국령이었잖아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그 자본주의화 됐고 뭐 그것이 자유롭고 뭐 민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저는 중국의 그런 공산당 체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굵기라는 것을 제가 염려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반도로 집어삼킬 수 있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는 중국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중국 체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어디로 가야 될 건가를 큰 틀에서 보자면 미국 민주당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민주당을 굉장히 밀어준 세력이 일본 우익 세력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분들도 한국 내에서는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것이 어떻게 얽혀 있는가는 제 동영상을 반드시 필청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대북 이슈에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뭘 주장하냐면 비핵화해라. 그러니까 일본 우익세가 주장하던 것과 똑같은 또 볼턴이 주장하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볼턴 세력에는 사사카와의 돈이 많이 흡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후원금 해가지고 많이 지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볼턴은 사사카 재단이 일본 재단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일본 재단과 친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북 이슈에 대해서 비핵화를 해라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그것을 중간에서 타진을 하고 뭐 국제적으로 그걸 이슈화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진짜 현실적으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비핵화해서 나도 평범이 아니죠. 보통 국가로 되고 싶어. 김정은이 아무리 그런 거 생각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리비아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그럼 해결을 할까 방책에 대해서 오히려 트럼프와 짝짝꿍이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러면 내 체제를 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우리를 치지 마. 공격하지 마. 리비아처럼. 그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미국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양당 정치에다 공화당 내에서도 군산업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로비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세기화 세력에는 부시가 들어가 있어요. 부시가 들어가 있고 미국 민주당의 오바마, 클린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세기화 세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세계를 단일화 하겠다 그러면 북한을 그 1국화 체제 내에 그 세계화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떻게 핵무기를 없앨 것인가를 자꾸 일본이 들고 나오죠. 그리고 북한과 일본 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슈화를 일본이 잘해요. 북한 문제를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천안함 사태도 사실은 그렇지만 어떤 북한과의 이슈를 가지고 뭐 크게 해가지고 일본 우익이 정권을 잡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일본의 시민사회의 정치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인드를 굉장히 굴복시키는 그런 자세 또 시민사회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정권이 잘못된 것을 그걸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일본이고 그 일본 우익 세력이 무려 60년을 지탱해 왔죠. 그렇기 때문에 대북 이슈로서 일본 우익은 정권을 쥘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뭐 그렇고요. 대북 이슈가 그렇고요.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마치 평화 세력이고 또 통일 세력이다 라는 걸 강조를 하는 겁니까? 미국이 그런 로비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그 지지세를 끌어당기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데 말이죠.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내에 핵무기를 우리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맨날 끌려다니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내어주면서 이렇게 끌려다닐 수는 없다. 게다가 이제 화생방 그런 독가스 연구소까지 있는 마당에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래가지고 돈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게까지 됐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뭐 김정은을 막 그 비판할 자세를 바꿔야죠. 그래서 진짜 한국의 참보수세라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을 오히려 잘 이용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한동안 뭐 북한의 핵무기도 한반도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요. 대일 문제에 있어서는
뭐 외구 세력이다라고 그래갖고 막 공격을 한참 했고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죠.